사계절 내내 꽃 여행 다니는 꽃 여행 가이드입니다. 우리 부부가 직접 가본 곳 중 지금 3월이 절정인 토종동백 명소를 소개합니다. 많고 많은 꽃들 중에 나는 동백을 정말 사랑한다. 한 사람을 향한 절개 같기도 하고 투사의 의지 같기도 한 꽃. 동백은 찬바람이 몰아칠 때 꽃을 피우는 강인한 꽃으로 봄 끝자락까지 피고지기를 반복한다. 윤기가 빤지르르 흐르는 초록초록한 잎사귀 사이에 진한 강렬한 붉은 빛깔의 꽃으로 한눈에 내 눈길을 확 사로잡기 때문이다. 동백은 크게 토종동백과 교배종으로 나뉜다. 이렇게 생긴 꽃이 교배종인 애기동백이고 11월에서 1월까지 피고지며 질 때는 꽃잎이 한 장씩 떨어지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진홍빛 융단을 깐 듯. 반면에 이렇게 생긴 꽃이 토종동백이며 애기동백이 질 무렵 마치 바톤 터치하듯 피며 3월의 절정을 이룬다. 질 때는 꽃송이 전체가 툭하고 떨어진다. 이렇게 땅에서 꽃이 핀 듯 질 때도 너무나 아름다운 토종동백이다. 제일 먼저 지심도로 가볼까요? 지심도는 거제시 이룸면 지심도길 31-2에 있는 섬으로 하늘에서 본 섬의 모양이 마음심을 닮았다 하여 지심도라 불린다. 섬 전체가 거대한 숲처럼 보일 정도인데 수목의 70%가 동백나무니 가히 명실상부한 동백섬이다. 남해안 섬 중 동백나무의 수와 수령이 압도적이라 동백섬의 대명사다. 포항과 장성포항이 있는데 우리는 장성포항에 있는 터미널을 이용하였다. 지심도 이곳 섬 주민들은 밤새 떨어진 꽃을 쓸어버리는 일로 일과를 시작한다. 꽃인지. 뭐라고? 사랑을 약속한 사람은 영원히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앞에 보이는 희미한 섬이 대마도입니다. 확실합니까? 이렇게 꽃을 찾아서 지심도를 왔어요. 그래도 바다가 보이고 동백꽃이 있고 너무 많은 것보다 지금 피는 꽃이 진짜 좋은 꽃 같아. 오늘 우리 부부는 동백꽃이 아름다운 동백섬 하면 부산 해운대의 동백섬을 빼놓을 순 없다. 이름 그대로 예전엔 말발굽에 차일 정도로 동백꽃이 지천으로 피던 곳인데 지금도 변함없이 겨울에서 봄 사이에 피고지고 있으며 섬 전체에 1만 그루 이상의 동백나무가 있다. 누구보다 당신을 푸른 보석 같은 한려수도의 아름다운 섬 장사도 장사도는 특별히 까멜리아 장사도라 불린다. 장사도는 기후가 온화하여 난대림이 무성한데 동백나무가 80%를 차지한다. 만개하는 3월에는 불타는 듯 장관을 연출해 섬 전체가 한려의 상국립공원이다. 별에서 온 그대의
촬영 장소로 유명세가 이어지고 있다. 햇빛이 붕지붕지 들어온 게 더 좋네. 그래서 온 그대 촬영지는. 아니거든요. 3년 전에 왔을 때.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두미도는 사계절이 다 아름답지만 3, 4월의 두미도는 동백으로 붉게 물들어 한마디로 동백꽃 그 자체다. 3, 4월의 여행지로 두미도 강력 추천합니다. 통영에 왔으니 충무김밥을 먹어줘야죠. 통영에서 배를 타고 1시간 20분 만에 닿는 섬 두미도.